인도고무나무를 가지치겠습니다. 22년 4월 1일날 샀으니까 1년 4개월이 조금 넘었네요. 아,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삐딱삐딱한 유묘를 산 건데 화분의 높이, 그러니까 식물의 그 뿌리 윗부분에서부터 50cm를 일단 자르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쪽에 그 테이프로 돼 있던 거다 풀었고요. 그리고 얘를 벗기는 순간 얘가 조금 약간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그러려고 그러네요. 밑에서 50cm에서 자르겠습니다. 50cm 위치에서 잘랐고요. 얘가 계속 이 스웩이 흘러나오니까 이게 약간은 알레르기나 이런 위험하답니다. 그러니까 무리지를 닦고요. 잘린 거는 뒤집혀서 이렇게 놔뒀는데 자르고요. 이제 멈춘 것 같네요. 얘도 삐딱삐딱하게 자라가지고. 옥상 정원에서 농가를 보내면서 기호나루를 거기다 뒀는데 몇 번을 찾아갈 때마다 못 찾아서 새로 사야 될것 같은데요. 일단은 얘를 저는 소독을 약간 하겠습니다. 사실 이거는 유한학수 원액입니다. 어저께 손에 닿았을 때 엄청나게 뜨겁던데 희석해 서야 되는데 일단 소독했고요. 이 본체 모주는 그대로 자라고요. 근데 여러분 엄청 잘 키웠죠? 저 1년 4개월 조금 지났나? 그런데 1년 반이 되기 전에 이 정도로 키웠으면 엄청 잘 키운 거 아닌가요? 이 아이들 분갈이도 사실은 분갈이도 두번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큰 데다 하고 그 다음 이큰 데다 하느라고요. 예, 드디어 가지치기 끝냈고요. 이거는 삽목을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떡갈 고무나무도 삽목이 잘 돼서 사실은 사무실로 갖고 올라갔어요. 그 삽목한 거. 잎꽂이는 아직 여기 있고요. 잎꽂이 된 것도 잎도 뿌리가 나던데요. 감사합니다.